야 꼴박댐 내게 죽을 바에야 꼴박이다. 정말 나쁘다.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왔다 왔다 왔다. 야 좋다 역시. 스카이후레쉬 슈퍼 템포는 참 알리사. 그거 타시면은 4.0인가? 그럴걸요? 4.3 아니면 4.. 미국이면 해리어 정도까지 모아도 충분히 괜찮아. 해리어 해리어 9.7 해리어. 그 다음에 아니면 똥파 라인에 보면 F104 있잖아요. 9.3짜리 조금 전에 우리 아군이 9.3 그 104도 F104는 기동은 똑같아요. 9.3부터 다만 무장이 좀 달리는 예를로 지금 프리미엄 18에 나왔는데 네. 기간 동안 계속 돌리면 할 수 있겠죠? 제트기요? 못 하고 네. 계신데 그러니까 피 그거 그냥 일반 장비에 일반 장비? 네. 그러면 하루에 게임을 몇 시간 하는 거? 한 10시간 엄청 많이 하네요. 오래 많이 하는 게임. 그렇게 만약에 게임을 많이 할 거면 차라리 그냥 골 장비를 하나 사세요. 그 뭐냐 XP55나 아니면은 XP50 이런 거 있잖아요. 본인의 손에 맞는 골 장비 없잖아요. 프리미엄 장 프리미엄만 있어도 뭐 되긴 돼. 되긴 되는데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 제트기 와도 똑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타는 거 중에 재밌는 기체를 찾아야 돼요. 프로끼를 타면 프로끼 중에 재밌는 걸 찾아가고 그걸 재밌게 타야 돼요. 그래야지 늘리는 것도 빨리 타고 아니면 어디까지 무조건 도착해야 되는데 오늘 몇 판 타고 내일 몇 판 이러면 그거는 게임이 아닌 노가다. 노도 재미가 없어요. 금방 지쳐. 그래서 지금 썬볼 탄다 했잖아요. 썬볼 중에도 썬볼도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또 재미를 찾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면 고도 먹고 내리 찍으면 질이잖아. 해돈도 좋고 이제 50D가 보통 한 6장에서 8장 6장 11.3방인가 4탑인가 일단 아군은 11.3까지 밖에 안 보는 것 같은데 그럼 최저 배열이 11이거든요 최적은 11이라 그럼 12가 있어야 되죠 그죠? 네네 오렌지 됐는데 DX 올라옵니다. F14는 있는데 적군은 있는데 왜 아군은 없는 거야 그럼. 뭐지? 나 이거 왠지 나한테 날라오는 거 같아. 빠질래. 네, 저도 빠질래. 나한테 온 거 같아. 피닉스 저한테 한 발 날라오는 거 같아. 빠질래. 이 정도면 저고도에서 빙기동하면 저고도는 학력이 심하기 때문에 피닉스가 못 버티거든. 못 버텨서 못 따라. 그러니까 선해력에서 날리니까 못 따라. 폭탄식이 계속 락을 물고 있는데. 자, 나눠놓는 거 상대 12BR이에요. 하나 물기 물었는데 얘가 그대로 계속 오면은 죽는다. 오는데 떠들면 안 되죠. 편대원도 그때 잘 있으니까 파이팅. 근데 적군 하나, 둘, 셋, 네 대밖에 안 남았거든요. 눈에 보이는 게 거의 다예요. 네 대 남았어. 조금만 버텨.
야 꼴박댐 이씨 내게 죽을 바에야 꼴박이다. 정말 나쁘다.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왔다 왔다 왔다. 야 좋다 역시 스카이 후레쉬 슈퍼 템포는 참 알 이사 알 알이다. 스네이도가 듣는 말대로 최선을 진짜 잘 가져. 네. 크게 기동 안 해도 되고. 네. 전방 10킬로 이내 들어오면 다. 그리고 레이더도 되게 와잘 와리가니 하는 사이클이 빨라가지고 또 잘 잡아줘. 아 그건 진짜 마음에 들긴 해요. 업혀요. F16 있어요. 맹구랑. 이게 원래 F14도 이랬거든요. 어느 순간 패치되면서 F14가 왔다 갔다 하는 사이클이 되게 늘어졌어. 그때부터 이제 레이더가 쓰기 힘들고 앞뒤 끌려갔으면은 뭐 서두를 필요가 없으니까 천천히 갑시다. F1 끄지 말고 켜지 말고 천천히 따라가면 자꾸 타다 보면 이제 이게 역지전 부스터가 왜 있는지 알겠는데 이게 한번 가속 붙으면 속도가 잘 안 빠져. 위로 올라가서 내리 찍으면서 뭐 하려고 할 때 꼴박 엄청 잘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체 일반 기체 에어브레이크 평거를 얘는 역추진까지 켜도 부족해요. 그만큼 속도 한번 붙으면 감속이잖아. 장점이기도 한데 단점이죠. 에너지가 좋구나. 이게 기체 몸통이 네모나잖아. 그러니까 저는 이게 처음 타니까 딱 느낀 게 뭐냐면 빨간 벽돌 있죠. 빨간 벽돌을 그냥 던지는 것 같더라고. 기체가 기둥이. 아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기둥이. 빨간 벽돌 같아. 날아다니는 빨간 벽돌. 대신에 날개가 접히니까 저고도에서 속도 고속 비행은 좋거든요. 저고도 한정으로 날면은 토네이도가 쭉 빠지면 토네이도 속도가 안 빠져있으면 따라오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생존력이 생기는 거예요. 저고도로 날 때. 그래서 제가 저고도 가는 거예요. 제가 원래 저고도 가는 거 싫어하잖아요. 맨날 고도 먹고 내리찍는데 아무리 시도해봐도 외로워는 고도 먹고 내리찍는 거 자체가 불가능해요. 한번 찾아보세요 형님. 내가 안 된다고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이제 캐스용 토네이도도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저고도 이렇게 날면은 캐스 하는 거 나쁘진 않아요. 근데 슈퍼템포가 너무 맛있어서 네. 딴 건 안 될 것 같아요. 슈퍼템포가 진짜 R3, R2사 R급 같지 않나요? 딱 그 딱 네, 맞아요. 그 이상 같아요, 솔직히. 멀리 쏠 수 있다는 게 너무 장점이 커가지고. 오케이. 클럽. 미사일을 잡아버리. 뛰어봐. 오케이. 그리고 기만체가 도움받았다. 기만체가 좀 많거든요. 자동부사 은근 쓸만합니다. 보유 기만체가 좀 많아. 그래서 위험한 장소 들어가면 자동부사 좀 켜놨다가 눈치 보고 빠졌다가 크게 빠져서 이제 눈치 보면서 적어도 크게 선회하면서 이제 마창 할 만한 애를 찾아야죠. 아군이 많은 데서 해야 되고 좀 눈치를 많이 봐야 돼. 그리고 나보다 조금 고도 높고 들어오는 애 중에 만만한 애 있으면은 뭐 그놈한테 강제라고 걸어가지고 만만한 애? 에스터? 스카이 프레쉬 미그 21이 나는 더 만만한 거. F16 잡고 영웅이 되나? 미그3도 네. 나쁘지 않은데 짜증나잖아요 저쪽은. 조금만 빨리 했으면 됐을 겁니다. 이거 되겠다. 그렇지. 96한대 잡았어요. 높이는 게 있던 거. 잘했어. 높이는 뜰 거에 아 그대도 있는 거. 쫓아가 보세요. 총기사님인가? 그 가는 애 뒤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걔들이 거의 마지막인가?
살아남으세요, 조미사님. 홍기사님한테 가고 있긴 했는데. 죽는 뒤에 에스터만 하고 싶어요. 저요? 저거 빠져. 와. 이제 계속 수박을 많이 빠르네. 아군들 도착했으니까 이제는 괜찮을 겁니다. 가이 후레이시 한 발 남았고 미사일 갑니다 총기사님 미사일 도심 미그 21 아이 뽑혔어 우리 코끼리님 쪽에 그리고 강제라군이 20km잖아 맞아요. 미사일 사거리보다 기니까 완전 편안하죠 저 쌀 두 발 남았어요 오케이 왔다. 그 비통 남았으면 감색 레이더로 바꿔야 돼. 이거 아. 아, 기총으로 잡는 건 오버한 것 같고 땅이나 까겠습니다. 땅이나 까겠습니다. 근데 저기에 갔다가 미사일 맞을 것 같은데. 예, 명.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고도로 날면은 연료 소모가 심하잖아요. 연료 풀로 엮고 그 다음에 날개 그 추가 연료 탱크도 달고 무조건 저고도에서 F번 안 끄고 계속 탑니다 그래 타면 탈만 하더라고요 미사일 맞을 것 같은데 하자면서 틴틸 났고요 아니나 하다 아이고 아니나 하다 저고도로 오는 것도 아마 있긴 한데 F14 잡으려고 고도 올리면 네, 좋을 것 같아. 텐텀도 일단 좀 빠질게요. 이거 생각보다 해동 각이 별로 안 좋다. 빠졌다가 다시. 저도 알탑을 올려서. 어차피 이거 업체 걸려. 내가 다 할 필요 없어. 얘 속도는 바닥에 붙어 있을 때 빠른 거지. 뭐 올라가면 이건 빠른 것도 아닙니다. 다른 쪽에도 없고 뭐지? 왼쪽에서 미사일 런치드 같다는데 아군이 쏜 거야 그쵸 아군이 쏜 거겠죠? 예. 네. 왼쪽 뒤쪽에서 런치드 아군 F16이 쏜 거야 제가 자 이제 슬슬 머리 드는 애들 강제라군 걸어가지고 한번 가봅시다 맹구 맹구 방금 웃었잖아 그렇지 맹구 오케이 자 넌가 락 잡아도 맹구야 나 여기 납 좀 봐도 넌가 너냐? 이럴 때는 좀 해도 레이드 좀 아쉽죠. 똥파나 이런 애들은 뭣도 모르고 들어오는데 아무래도 좀 이제 어떻게 올라오면 행들이 좀 하지잖아. 아, 수 20, 아, 미그 23 성님 왼쪽 뒤쪽에 조지만. 왼쪽이요? 아, 저 안 멀리, 아, 뭐네. 됐어. 그리고 뭐. 아, 뒤에 F16. 예. 뭐예요? 야, 나한테 엉덩이 대주는데. 저 따라오다가 엉덩이 내주는데? 이거를 선회를 하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형사님 뒤에 미라조랑 유키사? 까먹고.
우와 살았다. 죽는 줄 알았네. 이별 사네요. 와 이별 사네요. 와. 미래가 있을 때 빨개요. 그래. 미래가 있을 때는 모르겠다. 스케이터는 쫄딱 나오는데 애기 맛에 다 좋네. 아, 기동이 안 돼서 머리 사실 덜며 살짝 까면 되는데 덜 타이밍이 안 나와. 그래도 저고도로 나니까 생존력은 나쁘지 않죠. 네네. 끼악! 1번 엔진 다운! 2번 엔진 다운! 아, 이 와중에 도리코끼리 살아있어. 어쩐 일이야. 그렇게 항상 먼저가 세던 분이.